안녕하세요.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물리학도를 꿈꾸셨다가 화학자의 길을 걷게 되시고 계산생물학도 공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학문을 접하신 게 교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나요? 저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의 학문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이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고 어떤 하나의 문제를 쫓다 보면 굳이 그것이 뭐 물리 문제인지 화학 문제인지 생물 문제인지 따지지 않고 굳이 학문의 경계를 나눠서 뭐 나는 물리학자다 화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젊은 화학도, 특히 여성 화학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여성 그 화학자들 또 여자 화학 교수들 많아질 거라고 믿고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뭐 여자라서 뭐 여자 과학자다 뭐 여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특히 아이를 갖게 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반려자를 잘 만나는 거 나의 그 결정이나 내가 추구하는 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국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지만 다들 여자 후배들, 제자들 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성 과학자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계산생물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문인지,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뭐 계산생물학이라고 해서 화학과 다르게 들리긴 하지만 목적은 생체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체분자도 분자의 일종이고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구조생물학 실험적으로 연구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계산으로 예측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설계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화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단백질의 구조가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예측하고 구현되는 개별 맞춤형 신약이 개발되는 시대를 강연해서 그리셨는데요. 교수님께서 그리시는 미래 세계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각 개인에 대한 유전 정보, 뭐 의료 정보 이런 것들 이제 빅데이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발전이 있는데요. 통계적인 그런 방법은 어떤 이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분자에 기반한 화학, 계산화학적인 방법은 좀 더 확실한 그런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기술에 더해서 화학에 기반한 신약, 맞춤형 신약 개발 또는 이제 사용, 진단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화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화학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것 같고요. 많은 화합물의 개발로 인해서 인류가 굉장히 살기 편해지고 건강 수명도 굉장히 증가하고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또 환경을 파괴하고 뭐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화학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이 기여한 그런 그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앞으로 그 화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화학이 만들어낸 문제를 화학이 풀 수 있을까? 이게 화학의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학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화학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화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즘 그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인공지능,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이 이런 연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